청춘을 상징하는 분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독보적 감성으로 대중을 사로잡은 그룹 사운드 잔나비의 무대입니다. 아,
저희는 그룹 사운드 잔나비입니다. 음악을 시작한 이후로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공연을 해왔는데요. 청와대에서 노래를 부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 노래를 청와대에서 그리고 많은 동료 뮤지션, 선후배 뮤지션 분들과 함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노래는 저희 노래 블루보드 스프레드 유어 윙스라는 노래였고요. 언젠가 꼭 여러분들 앞에서 불러보고 싶었던 그런 노래예요.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 했던 곡입니다. 이곳에서 부르게 되어서 너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곡으로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라는 노래 들려드리고 여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큰 소리로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룹 사운드 잔나비였습니다. 외로운
잔나비의 감성 스테이지였습니다. 네, 74년 만에 권력의 중심에서 시민의 공간으로 돌아온 청와대는 이제 국가유산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청와대가 우리 역사와 문화의 공간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문화유산은 현재 우리 것이 아니라